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석주 동지는 급성 호흡 부전, 식도암으로 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에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기도 서거하였다. 네, 북한의 대미 핵 외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수 있는 강석주 전 노동당 비서가 식도암으로 죽었죠. 근데 오늘 그 장례식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묘비가 소개가 됐죠, 이정은 기자. 네. 네, 지금 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강석주. 아, 뭐, 북한의 대미 외교를 총괄했던 거물이었는데요. 지금 묘비 보고 계십니다. 묘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강석주 전 비서의 이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이 아, 그렇죠. 나왔다는데요. 이거는 제7차 당대회 이후에 어떤 권력 서열을 새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데, 그렇군요. 눈에 딱 띄는 것이 장의위원장으로 최룡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림 네, 나오죠? 정치국 상무위원인데요.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김양건, 그 통전부장 사망 당시에는 국가서열 여섯 번째에 올라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으로 이제 단숨에 뛰어 오른 것이 눈에 띄는 그렇군요. 것이. 다섯 단계나 올라섰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서도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이런 거물들을 다 뛰어넘고 위원장이 됐다.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당의 간판으로 최룡해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런 최용해가 장례식에서 한마디 했는데,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천만 국민이 역사적인 당대 7차 대회를 승리자에 대해 영광의 대회로 빛내고 주체의 혁명이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가는 시기에 강석주 동지와 같은 참다운 혁명가, 능력 있는 정치 활동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네, 이정은 기자. 네. 최용해뿐만이 아니고요. 김정은 시대 엘리트들이 장의위원 명단에 대거 부상했죠, 그죠? 네, 눈에 띄는 인물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네. 계시는데요. 뭐, 이수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예 포함조차 안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6위로 확 뛰어 아, 올랐고요. 수영의 다음이, 아, 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52위에서 10위. 임한곤 군수공업부장,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29위에서 11위로 도약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보셨습니다만 강석주의 사망으로 북한의 외교 라인이 대폭도 바뀌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외교 엘리트의 약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할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강석주, 이른바 김괴간, 강김 라인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은 이제 완전히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고요. 소위 이이 라인이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방금 보신 이수용, 그리고 이용호 라인인데요. 승진을 계속하면서 지금 단순히 외교 쪽이 아니고 그 정무국, 예전에 비서국이었죠. 거기에 이제 주요 요직까지도 차지하면서 아, 굉장히 외교 라인들 뜨고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라인이 지금 그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그 장의위원 명단에 재미있는 게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김정숙. 김일성 주석의 아내. 아내죠. 아내죠. 김정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의 엄마. 어머니인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재밌게도 그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보면 사실 김정숙은 흔히 북한에서 국모로 신성시되는 그 김정숙이 아니라 동명이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양염석 부위원장의 아내이자 지금 촌수로 따지면은 현재 김정은의 할머니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북한의 김일성 부인 김정숙을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쓸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마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이 또 있는데요. 김정은의 생모죠. 고영희. 고영희와 같은 이름을 가진 가수가 등장했죠, 또. 그렇습니다. 고영희, 가수 고영희라니까 좀 생소한데요. 고영희 역시 최근에 그 북한 조선중앙TV 저녁 보도 프로그램이 끝나자, 고영희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운 한복을 잘 차려입은 그 영화, 성장의 길에서, 거기서 나온 노래가 나의 별이라는 자, 지금 노래입니다. 나오고 있는 저 가수의 이름이 고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영희 이름은 또 상당히 생소하지만, 지금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역시 북한 매체에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용위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네. 이후에 이런 그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북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